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4일 여러분들과 이 IMT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전 저점까지 깨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IMT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모두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우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우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IMT,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최초 기술, 엔비디아의 HBM보다 수율이 좋은 이렇게 세계 최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지금 말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준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때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는 거래 대금이 오히려 말라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고점, 상장 이후에 만들어 두었던 이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 2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라인대, 이 강한 지지를 받았던 주가가 상장 이후 횡보,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했던 구간, 이 박스권 구간 상단에선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이 2만 원이 확실히 깨지지만 않는다면, 악재를 통해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면 이 라인대를 저점으로 주가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이 저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로 끝나고 전량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해주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볼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주었을 때는 추가 매수한 비중은 매도해서 원래 비중으로 비중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단가만 낮추는 이런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대응이 혼자서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IM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IMT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정리 모두 끝내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도 함께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실제로 IMT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서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IM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시가 매수했던, 오늘 시가 매수했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 세트레가이와 J2K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보이실 거고요. 여기 배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시간이 확인되실 텐데, 4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56분에 이렇게 제가 253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세트렉아이와 J2K 바이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세트렉아이부터 보시게 된다면 지금 1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20% 넘게 수익을 낼 구간 충분히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J2K 바이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지금은 16%대에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부분 확인한 이후에 이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5월부터 기사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을 토대로 더욱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시점에서 저점에서부터 대량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 눌림 구간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함께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이렇게 재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